이거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. 네. 만약에 홍경만 씨나 네. 홍경 그냥 홍경. 홍경만 씨나 홍경 씨가 네. 너무 잘 돼. 네. 그래서 진짜가 잘 안 찾아. 괜찮은 거예요? 그러면 경제 논리에 따라서 그분들 몸값이 올라가고 네. 제가 낮춰야죠. 아, 그러면 날 찾겠지. 아, 여보. 이왕이면 싼데 오리지널이면 날 찾지. 네, 아, 네. 맞죠. 내가 활동을 하지 않아도 네. 모창 가수분들이 활발하게 하시면 계속 사람들은 절 떠올리죠. 아, 맞아. 예, 예. 근데 이런 전체적인 의견에 대해서 솔바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? 솔비 씨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전 제가 추구하고자 하는 지향점은 아닌 것 같아요. 예전에 좀 많이 나왔어가지고 뭐 트럭 뒤에서 행사한 적도 있고 한 군데 간다고 그랬는데 뒤에 저를 싣고 여덟 군데로 돌아다닌 적이 있어요. 근데 제가 올라선 데는 한 군데죠. 근데 앞에 장면이 계속 바뀌는 거. 특이한 행사 있습니까 또? 마라톤 대회였어요. 꼭 가라가라를 해달라 그러더라고요. 자 그래서 무대 있고 사람들이 이렇게 앞에 있어요 이렇게. 자 다음 노래는 가라가라 그랬더니 MC가 자 이제부터 출발! 가라가라 시작하는 노래 우리는 가라 잘 가라 가라 학교하고 관계 하나도 없었어요 진짜 그런 것도 있었고 정말 많았어요 진짜 행사 하면서 진짜 갔네 진짜 갔어 가라 잘 가라 가라 멀리 가버렸어요 자, 별도의 공간에서 네네. 1차 예선이 시작될 예정인데요. 이 세 분이 심사위원이 되어주실 겁니다. 심사 기준에 대해서 네, 한 분씩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. 있습니다. 예전에는 성대모사나 모창을 어떤 특징 하나 좀 과장되게 표현하는 게 좀 추세였었어요, 예전에는. 지금 시대가 변했습니다. 이 디테일을 굉장히 따지는 시대예요. 섬세해요. 근데 여기에 덧붙여서 가창력이 경비가 돼야 되죠.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이 엄청나게 많아요. 그래서 예상치 못한 뭐가 뚝 떨어졌을 때 어떤 순발, 이런 걸 제가 명확하게 볼 겁니다. 저는 행사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있잖아요. 뭔데? 바로 관객들을 장악하는 거. 중요하죠. 다음에도 또 나를 불러줘야 되거든요. 그래서 관객 장악력, 그 센스를 보겠습니다. 관객 장악력.